누가 봐도 정말 특이하고 혐오스러운 머리, 그 옛날 북방 유목민족의 헤어스타일 같기도 하고 브라질의 축구선수 호나우두의 헤어스타일처럼 아니 차라리 그것보다는 멋있는 해병대의 돌격머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해병대에는 상륙형 머리와 상륙돌격형 머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부는 상륙형 머리로 앞머리 5cm, 뒤상단 2cm 이내로 자르고 병사는 상륙돌격형 머리로 앞머리 3cm, 뒤상단 5cm 이내로 자른답니다. 일명 돌격머리라 부르는 이 헤어스타일은 병사들의 상륙돌격형 머리인 셈이죠. 이는 해병대의 특이한 두발 형태로서 해병대의 시그니처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해병대는 이런 특이한 두발 형태를 고집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상륙작전을 포함한 수륙양용작전을 수행하는 해병대에 있기 때문에 수중작전 시 물의 마찰력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백병전에서 적에게 머리를 잡히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물에 빠졌을 때 건져내기 쉽게 하기 위해서라고도 하는데 두 가지의 의견을 비교해보면 하나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병전 때는 안 잡혀야 하고 물에 빠졌을 땐 잘 잡혀야 하니 말이죠. 물에 빠진 사람 구출 시 머리채를 잡고 나온다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후자의 의견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머리 부상 시 빠른 치료와 감염 방지를 위함이라고 합니다. 철모 옆으로 노출된 부위에 상처가 났을 경우 머리카락이 있으면 치료 시 불편하며 감염의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적에게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북한과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적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해병대뿐만 아니라 전방의 GOP에서도 해병대 돌격형 머리로 자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북한군에게 위압감을 주는 동시에 우리 군의 사기 증진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인디언 포니족이 주로 했던 헤어스타일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모후크 또는 모히칸 스타일로 불리며 서양 군대에 도입이 되게 됩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앞두고 공중 투입 전 미국군 101공 수사단 장병들이 각오를 다지고 사기 진작을 위해 해병대 머리에 가까운 모히칸식 머리로 자르고 작전에 투입하게 되면서 다른 부대에도 퍼져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미해병대의 영향을 받은 한국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미 육군에서는 하이엔 타이트라 부르고 미 해병대에서는 자헤드라고 부른답니다. 한국에서는 상륙 돌격형 머리, 일명 돌격머리라고 하는 것이죠.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하게 되면 바로 돌격머리로 자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울삭발을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바리캉이 엄청나게 아팠던 기억이 있네요. 실제 자대 배치 받은 선임들의 무표정 속에서 빠른 속도로 잘라주는데 양털 깎아내듯 자르다 보니 머리카락이 한두 번 씹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깎으면서 눈물이 이런저런 고통을 감내하고 드디어 빨간 명체를 달면 진정한 해병으로 거듭나는데 이때 돌격머리로 이발하게 됩니다. 빨간 명체를 가슴에 달고 돌격머리로 이발하는 순간 진짜 해병으로 거듭났다는 생각에 감격이 밀려옵니다. 2021년 육해 공군의 군인권을 위한 간부형, 병사형 두발을 통일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만 기존의 상륙형과 상륙돌격형을 현행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상륙형과 상륙돌격형 중 자유롭게 선택을 줄 예정이랍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상륙돌격형 두발은 타군과 차별화하는 정체성을 나타낼 뿐더러 실제 상륙작전 등에서도 위생과 응급처치 면에서 전술적인 실용성이 있고 작전이나 임무 상황 발생 시 언제든 상륙돌격형으로 깎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비역 해병 사이에서도 해병이 머리카락을 육군처럼 기른다면 그것은 해병이 아니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해병 선후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병, 돌격머리로 잘라야 할까요? 아니면 정군 동일한 스포츠 머리로 잘라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